오늘 24장이지요. 지성 지도는 가히 전진이. 지성 지도 할 때 지성, 성자는 원래 진실 무망이니까 너무나 참되고 거짓됨이 조금도 없는 그거의 지극한 도니까 지금 하늘의 도지요. 지극한 성의 도는 가히 전진이. 가히 그 성의 도는 그 이치에 의해서 미리 일어날 일, 그 이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히 전지, 가히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으니. 국가 장흥에 필요 정상하며 국가가 장차 흥하려고 할 적에 반드시 정상이 있으며, 이 상서로울 정자, 상서로울 상자거든요. 상서롭다는 것은 아주 좋은 조짐을 상서롭다고 하지. 이게 국가가 장차 발전하고 번성하려고 한다면 상서로운 조짐이 있단 말이지. 그거를 지성지도를 지닌 사람은, 지성지도를 지닌 성인은 그거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지. 국가 장망에 필요 요얼하야.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할 적에 필요 요얼하야. 반드시 요얼이 있어서. 요얼은 요괴지 뭐, 따지고 보면 화의 그 출발점 싹 트는 거죠. 요자는 요물이라고 하죠. 얼자는 이게 그 얼이라는 건 본래는 그 자식도 정실 부인한테 정식으로 난 게 아니라 서자. 나무로 말하면 나무를 베고 나면 옆에서 움나는 것처럼 그런 거지. 이게 반듯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곁다리로 붙어서 나오는 것들을 얼이라고 하지요. 이 요얼하야, 현호시기하며,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시기에 보이며. 시는 이게 시초대라고 해서 옛날에 점을 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시초대로 점을 치는 거예요. 시초대라는 거를 이제 산까지라 해서 주역의 괴를 뽑는 방법이지. 네, 귀라는 것은 거북의 등껍질을 불로 지져서 갈라지는 방향을 가지고 점쳤던 것이 귀지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장차 망하려 할 적에 요월이 있어서 그것은 점괘에 다 드러난단 말이지. 동호사체라. 이 사체의 감지가 되는 거지. 동자는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그 지성지도, 지성지도를 지닌 성인은 이 감각으로 다 알 수 있다 이거지. 사체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화복 장지에 선을 필 선지지하며, 화라든지 복이 장차 이르려고 할 적에 선을 필 선지지하며, 그 좋은 것, 선을 반드시 먼저 알 수 있으며, 불선을 필 선지지니 불선한 것을 반드시 먼저 알지니, 고로 지성은 여신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성은, 지극히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성은 여신이니라. 귀신과 같을지니라. 우리 흔히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바로 귀신 같다는 건 이거야. 미리 다 꿰뚫어 보고 알 수 있는 것. 정상자는 복지조요. 정상이라는 것은 복의 조짐을, 조짐이라고 하죠. 조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낌새. 더 쉽게 말하면 눈치. 눈치챘다 그러잖아요. 낌새, 조짐. 이렇게 말해요. 얼, 요, 얼 자는 화지맹이라. 요, 얼이라는 것은 재앙화지, 재앙의 싹 트는 거야. 재앙의 싹이에요. 시는 소위 서요. 시라는 것은 시초대라는 것인데, 시는 소위 서. 우리 복서라고 하거든요. 이 서자는 대나무 위에 대나무 죽자가 있잖아. 그래서 대나무 가지를 가지고 50개를 먼저 만들어서 하나를 딱 태극을 상징으로 해서 하나 남겨놓고 49개를 가지고 임의로 반을 딱 잘라요. 음량을 상징하는 거고, 자른 다음에 춘하추둥인 네 개씩 재해. 여기서 한쪽이 이렇게 각 반 나눠 갖고 들고 있다가 이 중에서
네 개씩 털어내. 추나추둥, 추나추둥 털어낸 다음에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나머지가 하나도 없든지, 아니면 하나 있든지, 둘 있든지, 셋 있든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음량으로 나눠지는 거지. 꽂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18번을 해서 이 괴를 뽑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괴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걸 위해서 점을 쳐보는 거지. 그게 시초대예요. 귀는 소위 복이라 귄복, 우리 점복자라고 하죠. 점을 치는 건데 거북껍질로 치는 거죠. 사체는 위 동작 위의 직안이니, 이 사체라는 것은 팔다리, 그죠? 양팔, 양다리를 사체라고 하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동작 위의지간이지. 움직이고 위의지간. 그걸 맞게 하는 건 이제 그게 위의지간이죠. 그러니 여 지복 고비 기용 부왕지르라. 그것은 마치 집옥, 아주 조심스럽게 옥을 잡는 것처럼, 잡는 것처럼. 고비 기용, 그 용모를 높이 할 자리, 낮게 할 자리, 부왕지류, 수구릴부, 우러를 앙. 그게 마치, 그, 사체, 동호사체라는 것은, 그 한 몸에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는 뜻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라는 것은, 사람의 예라는 것은, 사체 존망지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죽고 생기고 보존하고 망하는 그 본체가 얘야. 범차는 개 리지 선 현자야라. 무릇 여기서 열거한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이치가, 그 이치가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이치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성인은 이치를 보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유 성지 지극이 무일호 사위 유어 신목지 간자라야. 그러나 오직 유자, 오직 성지 지극, 그 성의 지극한 것을 지닌 사람으로서 지성무식이랬죠. 무일호 사위, 털끝만큼이라도 사사로운 거짓이 없이, 거짓이, 거짓됨이 유어 신목지 간자라야. 눈이라든지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성인, 즉 100% 거기를 다시 보면 유 성지 지극이 무 일호 사위 유어 신목지 간자라야. 오직 성의 지극한 사람으로서, 성이라는 건 조금도 거짓됨이 없는 거랬지요. 무이로사위, 이 하나의 털끝만큼이라도 사사로이 거짓됨이, 거짓됨이 유어 신목지 간자라야. 류자는 머무를 유, 남길 유, 그런 뜻이죠. 신목, 마음과 눈 사이에 남겨짐이 없는 사람이라야. 다시 말하면 100% 참된 사람이라야. 내 능 유의 찰기 기현이라. 그런 사람이라야만 능히 그 기미를 자세하게 살필 철자거든요. 자세히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그런 조짐은 있지만 조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지. 신은 여 귀신이라. 신은 귀신과 같다는 말이다. 오른쪽은 제 24장이라. 그러니 여기는 귀신의 공룡을 다 발휘하는 자리니까 천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성지도는 가이천지니 국가창흥에 필요정상하며 국가창망에 필요요얼하야 현호시귀하며 동호사체라
아복장지에서늘 필선지지하며 불선을 필선지지님 고로 지성은 여신이니라. 정상자는 복지조요 요월자는 화지맹이라. 시는 소이서요 귀는 소이 복이라. 사체는 위 동작 위의지 간이니 여치복 고비 기용 부앙지류라. 범차는 계리지 선현자야라. 연이나 유성지지극임 무일호사위 유어심목지 간자라야. 내능 유이 잘기기연이라. 신은 위 귀신이라. 운운제 24장이니 언천도야라.